뭘로 할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되죠? 네. 네. 나도 욕하게 올게요. 네. 있어서. 원래는 자, 우리 엄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무당의 팔자, 몸 팔자는 아닌데, 혼자 살아가야 되는 팔자는 맞아요. 응. 이게, 뭐, 여기 우리 만나시는 분인가요, 그러면은? 네. 응. 이분을 떠나서 본인도 일부 종사를 못하는 팔자고요. 응. 갔다 와야 되고요. 네. 응? 그리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사랑은 사랑인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가 어떤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네. 그냥 뭐 내 남편 자리 뭐 내 뭐 자식의 아빠의 자리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외롭고 조금 그래도 네. 그냥 아, 나 혼자의 독립체의 그 운세로 가시는 게 본인한테 사주가 가장 편해요. 그리고 올해 내년 수전에 뭐 이제 2년주는 뭐 거기까지. 근데 올해 내년 수전에 우리 엄마 같은 경우가 자 사람으로 인한 배신 구설 하는 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게 3대 운세에 4사 운까지 들어가 있어서. 근데 누구한테 민폐를 주고 끼치면서 사는 분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오지랖도 떨고 막 이런 분은 아니야. 네. 어? 그냥 내가 주어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악인이 끼면 내가 아무리 잘못을 안 했어도 악인이 끼면 그래서 구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올해 내년 수에 나가는 3대까지. 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 직업 있으시죠? 네.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 사람이 괜히 신경 쓰게 만들고 괜히 나는 말할 그 거리가 아닌데 말이 나오게 되고 괜히 사람 관계에서만 가장 오래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과 내년 내후년 수전에 여성계 질환으로 들어오는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들어와요. 분명히 문제가 들어옵니다. 또요? 그래서 딛고 일어났고 뭐 건강한 살 수 뭐 그렇다고 단명은 아니에요. 단명은 아닌데 크게나마 죽을 병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뭔가 치료를 할 일이 있든 내가 조금 칼을 댈 일이 있든 그게 올해는 넘어가요. 올해는? 올해는 넘어가요. 내가 넘어가는데 후반기 그리고 내년까지가 내후년까지가 들어있는 이 수가 들어있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병행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미리미리 체크하고 미리미리 염두하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럼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구나. 병행이 들어왔었죠? 네. 언제요? 21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네. 21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막 약을 끊은 상태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막바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내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완심을 해서 완치가 된 이것까지는 아니고 항상 이게 언제 재발을 할지 모르고 또 내가 피곤하고 내가 몸이 힘들고 막 이러면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병에게 아직은 100% 가시질 않았어요. 재발은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내가 뭐 큰 막 열이가 전이가 되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많이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근력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힘, 뭐, 요런 거, 뭐, 귀찮아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내 또 심리적으로, 요런 것들이 조금 바닥이 조금, 그러니까 바닥이랑 균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떨어지는 요 운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땜질한 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이라고 하면 뭐, 요 나이일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병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39부터예요. 그래서 39부터 조금 네. 그리고 40 나는 얘기하는 게 그렇게 조금 오기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게 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네. 할 수 있는 거 그거 왜냐면 다른 거는 이제 고생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도 했고 뭐 이리저리 생각하고 생각도 고생도 했고 또 우리 엄마가 누군가의 얻을 내는 나라의 관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그대로 못 풀어먹은 게 이게 네. 이게 내 팔자에 자꾸만 걸림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내면서 네. 그래서 주어 이게 내가 이 환경이면 이 사람들이 모이듯이 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누구를 뭔가 가르치고 관우를 조금만 달려서 갔더라면 시집도 늦게 갔을 거고 팔자가 뒤집어 먹었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탓할 필요도 없고요. 이양사친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한테는 앞으로의 운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지 그리고 내가 그래도 놀랄 없고 누구한테 민폐 안 주고 내가 스스로가 그래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동복은 있는지 그리고 뭐 옆에 계신 분과 오래오래 가실 건가요? 그러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뭘 안 물어봐갖고 그냥 얼굴로만 뵐게요. 서로 위로해주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도 내 짝이 없는 사람이고 본인도 내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뭐 두 분이서 아무리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했어도 둘이 결혼하겠다 뭐 같이 살겠다면 그거는 우리가 말릴 수 있는 운세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엄마의 운세 엄마만 본다 그러면 네. 엄마는 그냥 수녀 팔자처럼 그냥 그렇게 아 옆에서 누군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소리는 아니고 이뻐하는 소리도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가 아프기도 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요즘같이 제일 행복해요. 네. 응? 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웃던 사람인가? 네. 그리고 없던 애교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줄 모르겠고요. 내가 뭐 그러니까 애정결핍 환자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수줍게 돼. 네. 그리고 여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 사랑에 빠지고 이제 뭐 이제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꼭 이렇게 막 치장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만 봐줬으면 좋겠고 네. 뭔가 소녀적이라 그래야 되나 네, 네, 네. 뭐 요런 게 다시 나도 모르게 심장이 조금 뛰면서 설레면서 이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네. 이게 귓가에 걸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보면 주책이다 그렇게 좋니 뭐 눈에 진짜 뭐가 씌었나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엄마가 웃을 날도 많았다 그러지만 웃을 날이 그렇게 막 이렇게 없어요. 그냥 마냥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웃는 거. 네. 그냥 뭐 큰 어떤 부를 따지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네. 나이나 뭐 삼대니 이런 거 다 운이고 나발이고 가네. 다 떠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만큼은 네. 진심이구나. 네. 그거만큼은 정말. 그리고 이게 멈출까봐도 두려움도 살짝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그래서 도리만 안 어긋나시는 행동들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 가슴에 막 아프게 하면 꼭 그게 나한테 오니까 본인도 누군가 나를 구설하면 아 내가 운이 안 좋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네. 그래도 30대 때가 가장 20대 후반부터 30대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돕든 신이 돕든 조상이 돕는지 그냥 나 활짝 웃고 살으라고. 네. 안 그랬으면 뭐 우울증약 먹었어요. 에이 병원도 갔었는데 어떻게 생명의 은인인가 봐요. 거의 감사하면서 탈은 안 잡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네. 조금 딛고 일어나고 건강은 조금 네. 가셨으면 좋겠고 올해에 이동이 살짝 들어있어요. 올해에요? 이동이라는 건 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동이 없어서 없는데 이동을 하시면 탈이 나는데 네. 올해 내가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동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직장으로도 내가 좋은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집으로도 내가 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음력으로 따지면 내년 아마 지금 윤달이 올해가 들어왔으니까 내년 막 2, 3월 안쪽까지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없어요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투자를 한다든가 네. 누굴 꺼준다든가 네. 내가 특별한 재테크를 한다든가 이 복은 솔직히 없어요. 문서의 복이 많지 않아요. 네. 엄마 같은 경우가 그리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주식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엄마랑 무관한 다른 네. 사람 나라에 다른 나라의 사람의 운이에요. 그래서 건강이라 조금 올해는 네. 그래도 내가 뭐 약을 뭐
안 먹고 이제 약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네. 나는 그게 조금은 계속 조금 이게 조금씩 올라와 보여요. 그래서 간신히 딛거나 일어난 멘탈과 멘붕과 우울감을 네. 아픔으로 다시 아. 조금 내가 아, 부족한가? 네.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나지 않게끔 이제서 내가 앞으로 나가고 이제서 내가 계획을 갖고 싶고 이제서 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네. 그 슬픔이 없었으면 병역관리, 건강관리 잘하시라 이렇게 일러를 주셔요. 그러면 애들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엄마 애기죠? 네.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아, 셋. 셋? 네. 네. 다 책임졌어요? 엄마가 키우는 거죠? 본의 아니게. 이거는 작년 재작년 했는데 둘 데리고 왔는데 제 애비가 하나를 더 맡겼어. 지금 셋 데리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거기서 놔뒀으면 더 걱정이야. 미안하지만 뭐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 근데 뭐래도 해서 내 건강관리하면서 아이들을 막 엄청나게 뭐 학업을 막 학교를 막 엄청 좋게는 못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의 어떤 궁 때문에 떨어진 이것 때문에라도 영향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조금 살짝 이제 엄마가 더 많이 웃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더 좋아.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웃는 날이 없어서 애매하지만요. 네. 정말 이 무슨 뭐 상갓집 마냥 정말 진짜 초상집 마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들이 각자 틀리긴 할 거고 거기서 네. 심리적인 거는 조금씩 이제 뭐 때를 쓰거나 때깍을 부리는 거다든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이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엄마가 힘들지. 옆에 계신 분이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또 내가 우리 엄마가 많이 조언을 듣는 사람인지라. 네. 그 멘토 아닌 멘토. 네. 그리고 인생에 아 진작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도 가끔씩은 이렇게 불뚝불뚝 생각을 좀 한다지만 이제 좀 너무 그러다 보면 아무리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도 많이 위로해 주세요 옆에서.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갑자기 다짐수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정신적인 당해라든가 활동적으로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이거는 늘상 있는 거고 그래갖고 놀랄 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조금 편안해졌어요. 예, 많이 편안해 보여요. 잠도 잘 자고요. 예,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솟아져서 아이들도 아이들의 기운. 물론 아비가 있었으면 좋겠다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요. 없는 게 더 나아요. 모르겠어요. 아비가 있는 게 맞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엄마를 보자면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네. 불안 심리들을 보면 뭐 이혼한 게 뭐 잘됐다 뭐 표현은 안 하지만 힘든 선택이지만 잘 선택해서 지금 극복하고 일어나실 때 아이들도 정신적인 게 조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조금 가셔지고 있어요. 그러니 엄마 건강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앞으로 새 자식의 새 자녀를 본인이 끌고 나가야 되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떤 거에도 운동도 내가 어떤 좋은 것도 자꾸 딛고 일어나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경제적인 거는 좀 괜찮으실까요? 돈보가 없대잖아. 그래도 워낙 없는지라.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돈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셋을 감당해요. 그럼 내 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덜하겠죠. 모아야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이들이 다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뭐 이제 뭐 걱정 없어요. 애들 조금 뭐 이렇게 가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학업에 엄마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지금의 스타트예요. 지금 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지금의 네. 스타트로 보여요. 그러면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 두 애비가 저기 양육비는 잘 주겠습니까? 참 이 케이스도 그러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케이스에 현실이고 냉정한 건 아닌데 받아 멈출 거예요. 에? 얼마나 저한테 봐주다가 또 빼는 거야. 감사오르냐? 올해? 삼사오르냐? 삼사오르냐? 근데 오륙년까지 가진 않아요. 애비는 제가 재원키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빠가 물어볼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사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사정이에요. 해야 돈을 주지. 아니 그건 이제 여기랑 그 부분에 이제 문제인 거고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분이랑 운이 없는 것뿐인 거고 이분이랑의 이런 거 힘들었던 것뿐인 거지 자기가 있으면 안 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있어서 확 하고 줄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왕래를 시키세요. 엄마가 이제 머리를 쓰셔야 돼요. 왕래도 시키고 교류도 시키고요. 그 사람이 뭐 재혼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려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요 그 사람도 누구를 건설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그리고 혼자 살지는 않을 걸 같은데 그렇게까지 뭐 아름다운 뭐 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2의 전성기는 엄마가 맞은 건데 네. 이게 저도 평탄하기를 바라겠어요. 어쨌든 많은 2년 줄에 있어서 많은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벌어서 아이들한테 총력을 다하세요. 누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네.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얘 전 남편이라고 표현할게요. 전 남편이 조금 그럼 전 남편이 큰아이나 책임질까요? 둘은 제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큰아는 애비가 저렇게 데리고 왔다가 다시 보냈고 둘째, 셋째를 데리고 왔는데 큰아도 지금 보태가 있거든. 방송 꼬고 얘기했네요. 내 아이 뭐 그런 것도 자랑도 아니고. 그죠? 그 대신 방송 꼬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그냥 셋째 내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 정도는 받쳐줄 수는 있을 거예요. 셋은 다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그 정도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지금이 뭐 정말 나한테 징그러운 인연이 오고 정말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욕구는 하고 싶다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까지는 자기도 마음의 양심이 사람인지라 그 정도 탈은 쓰고 살 겁니다. 아시겠죠?